예, 반갑습니다. 유체학 2, 유체학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학기에도 코로나가 심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1학기 동안에 배운 유체학 1, 유체학의 기본은 유체학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사항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기하시험을만 치겠다 이러면 유체학 1 정도만 들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유체학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또는 나중에 우리가 유체학을 배우면 유체학 그다음에 열 전달 연소공학 등 여러 가지 열 유체 쪽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를 하려면 유체학 2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유체학 2는 학부에서 유체학 1과목을 수강하고 나서 두 번째로 듣는 과목이 되겠고요. 또는 대학원 입문 과정에서 유체학을 처음으로 하고자 할 때, 즉 학부 과정에서 유체학 한 과목 한 번만 들었다.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유체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실질적인 입문서가 되겠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Intermediate Fluid Mechanics, 중급 유체학이 되겠죠. 보통 학부 3, 4학년 또는 대학원, 외국 특히 외국에서 온 대학원 1학년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듣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제가 유체학 2라는 책을 썼고요. 우리 학과에서는 두개 학기에 걸쳐서 강의하니까 유체학 1 외에 유체학 2도 듣는 것이 아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 서론 및 개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유체학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연속체 개념, 그리고 스칼라, 벡터, 아울러, 텐사,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합규칙, 이 부분은 유체학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로 듣는 개념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의 1 연속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열역학이나 유체학 처음 배울 때 물질은 연속체 취급해서 해석을 한다. 이런 내용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물질은 물, 공기, 고체인 경우는 나무, 쇠,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만 가정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하는데 크게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체학 해석을 하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물론 우리는 이제 유체와 유체 물과 공기가 대표적이죠. 물과 공기를 고려할 때 거시적 관점 이렇게 크게 봐서 해석하는 것과 미시적 아주 작게 봐서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은 연속체로 보통 얘기하죠. 연속체 컨티뉴엄이라고 가정해서 해석을 합니다. 즉 물질은 공간상에서 연속되어 있고 그냥 우리 유체학 1이나 열역학에서는 단순하게 연속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공간상의 모든 점에서 속도, 온도, 밀도, 압력 등의 물리적 성질이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진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연속체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시적인 관점은 물질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물이나 공기도 마찬가지겠죠. 물은 눈에 보이지만 공기는 눈에 잘안 보이는데 보면은 물 같은 경우 H2O 이렇게 분자 차원까지 현미경으로 본다면 내려간다면 물질은 분자 단위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중간에 입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미시적인 관점이고요. 이 경우에는 물질은 연속적이지 않죠. 그리고 모든 공간상의 속도, 온도, 밀도, 압력 등을 나타낼 수 없죠. 이렇게 중간에 공기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분자의 운동을 고려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열역학에서 사용할 때 통계 열역학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통계 열역학.
뭐 온도를 재고 뭐 이렇게 측정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해석하는데 확률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고 그런 것이 미시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유측학 1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속체로 가정하여 거시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거시적으로 해석하고 미시적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밀도를 생각합니다. 자, 유체를 연속적으로 취급하여 해석할 때 했을 때 모든 점에서 유체의 속도, 온도, 밀도, 압력 등이 어떤 값을 가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즉, 공간상의 한 점에서 항상 어떤 유한한 크기의 온도, 속도 이런 걸 가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밀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겠죠. rho는 v분의 m, 부피, 유체의 부피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v 기호를 이런 기호 조금 변형시켜서 속도는 v 그냥 이렇게 쓰고요. m 유체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 식으로 정의되는 밀도의 정의는 밀도가 균일한 경우 또는 평균 밀도, 일반적으로 평균 밀도겠죠. 어떤 부피에 있을 때 밀도가 얼마다. 또는 밀도가 균일하다는, 밀도가 변하지 않을 때, 다 공간상에서 다 일정할 때 이와 같이 밀도를 정의하게 되겠죠. 만약 밀도가 공간상에서 균일하지 않을 때는 위치의 함수일 때는 다르게 정의합니다. 위치마다 함수가 여기 밀도가 위치마다 다를 때는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고요.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가상의 실험을 해서 밀도를 실험적으로 한번 측정한다고 해봅니다. 그림 1에 A 한점 P, 이 P입니다. P점. P점에서 XYZ 공간상의 한 점에서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모양의 검사체적을 고려해봅니다. 요 점에서, 요점 중심에 P가 중심이고요. P 중심에서 P가 중심이고, 즉 B 요 그림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를 고려해서 밀도를 측정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피는 L3승이고, 이 밀도를 측정해봤더만은 델타 M이라고 합시다. 보통 이제 우리 델타 V 작게 보통 잡으니까 델타 M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 L의 크기를 일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점점 작게 해서 L을 점차적으로 작게 하면서 실험을 하여 델타 V분의 델타 M 요 부피를 델타 V고요. 요 부피를 델타 V고 해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즉한점 P인데 P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좀 크기를 변형시키면서 P를 중심으로 이렇게 L 그즉 L 길이 L이 점점 변형해가면서 해서 하면은 그림 1의 2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 1의 2 그리고 요 점점 요 작게 해가면은 아주 작은 점. 근데 요 작은 점도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이 경우는 미시적인 관점인데 이 안에 아주 작게 한다면은 유체 입자들이 이렇게 분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연속적이지 않겠죠. 미시적인 관점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가상적입니다. 실험을 이렇게 한다고 해보면은 결과는 그림 1의 2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X축에 V, 델타 V 또는 L, X축입니다. X축. Y축에 델타 V분의 델타 M을 실험을 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곡선, 파란 곡선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일반적인 경우, 즉 지금은 어떤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느냐 하면 이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봅시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부피를 잡아가지고 물론 중심은 P점입니다. 중심 P점 잡아서 밀도를 이 부피는 델타 L3승이고요. 요 질량을 측정해서 델타 V분의 델타 M을 여기 나타내 보면 1점 여기에 표시됐다고 합시다. 1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2점 L을 한 5분의 1로 줄였나요? 이렇게 2번과 같이 L을 작게 해서
델타임을 측정해서 나타내 보면 그것은 1점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균일하다면 똑같겠지만 균일하지 않다면 예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압력 밀도가 예를 이와 같이 여기는 높고 낮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 델타 V분의 델타 M이나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즉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은 밀도 또요 밀도에 가깝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앞과는 다르겠죠. 밀도가 균일하지 않다면 그러면은 나타내 보면은 2점처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점점 다른 점점 이렇게 해보니까 밀도가 이렇게 파란 곡선처럼 나타나지더라. 상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일단 이 그래프는 로그 그래프입니다. 이쪽은 이 눈금이 로그 눈금입니다. 로그 눈금. 로그 눈금이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0, 100 이렇게 되겠죠. 1 등간격이 아니죠. 이렇게 실제로는 아주 긴 길이를 차이를 나타낼 때 이렇게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실험을 가상적이지만 1, 2, 3처럼 이와 같은 양상을 띈 건데 이제 우리 하나하나 부분 나누어서 1부분, 2부분, 3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입니다. 영역 1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유체각 해석할 때이 부분을 우리는 유한 검사 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한 검사 채석이다 이 말은 유한하다. 아주 작지 않은 어떤 크기를 가지는 보통 상태의 크기를 유한한 크기의 검사 채석. 뭐 우리가 관에서의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으면 유한 검사 채석이고요. 이런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잡은 영역을 우리가 영역 1이라고 하고요. 이 영역 1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굳이 나누자면 L2, 델타 V 이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변화되는 점이 나타나는 이러한 영역을 우리는 유한 검사 채적이라고 하고 보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크기 뭐 눈에 보이는 정도의 크기를 이렇게 잡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크게 잡아도 되고 더 크게 잡아도 되고 뭐 이렇게 잡을 때 우리는 유한 검사 채적이고 영역 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델타 V분의 델타 M을 한번 실험해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검사 채적을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유한 검사 채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사 체적의 크기가 변하면 델타 V분의 델타 M의 값은 일반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변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균일하다면 로가 다 일정하다, 밀도가 다 일정하다면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일정하겠지만 밀도가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는 어느 부분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물론 이렇게 달라지든지 이렇게 달라지든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양상을 띠겠습니다. 이럴 때이 델타 V분의 델타 M은 뭐냐? 바로 평균 밀도가 되겠죠. 유체의 평균 밀도, 뭐 상식적이죠. 전체 부피분의 이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검사 체적 내 유체의 평균 밀도가 되겠습니다. 검사 체적의 크기가 변하면은 포함되는 방금 설명 유체 밀도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균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사 체적의 크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 영역에서의 검사 체적을 우리는 이 책에서는 유한 검사 체적이다. Finite Control Volume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우리 유체학 1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속 방정식, 흘러들어가고 흘러나가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량, 시그마 F는 m.v2 빼기 v1, 이런 거뭐 배웠죠. 이런 거할때 검사 체적을 잡을 때 우리는 보통 유한 검사 체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유한 검사 체적에 해당되는 영역 1에서는 검사 체적 전체 질량은 바로 요식에서 바로 나오죠. 전체 질량은 밀도 평균에다가 델타 V 부피를 곱하면 이렇게 1에 20처럼 전체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체학 1에서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영역 2를 다뤄보겠습니다. 미소한 검사 체적 이렇게 돼서 미소한 검사 체적이라 하면 그림상에서 델타 요거 델타 V2, 델타 V1, 델타 L
L2에 3승하면은 이게 되겠죠. 즉 좌표를 L 하거나 델타 V를 하거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실험을 해보니까 밀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영역 3, 4 이것은 어떤 P 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주 작다 이거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도 밀도 로 부근에 있으니까 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주 작다. 예를 들면은 0.1mm를 잡았습니다. 0.1mm 이렇게 한 밀도. 그다음에 0.05mm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밀도 측정해 본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을 우리는 미소 검사 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검사 체적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경우인데 극단적으로는 작지 않다. 극단적으로 작지 않다는 얘기는 이렇게 작지 않다는 얘기죠. 분자 단위, 분자 차원까지 가서 작으면은 바로 그 미시적인 관점이 되겠죠. 극단적으로 작지 않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이제 극단적으로 작고 이 부분에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밀도가 일정한 영역이 되는 3과 4, 한 점. 점이지만 확대 부분 검사 체적을 이렇게 이 실제는 이보다 더 작게 잡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미소 검사 체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림 1에 비해서 검사 체적 3과 검사 체적 4, 3도 이게 좀 큽니다만 아주 작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해당됩니다. 4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분자들이 4 부분은 그렇게 되겠고요. 4 부분이 되겠고 이거보다 더 작게 잡으면 분자 단위도 되겠고 어쨌든 4한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얘기했던 0.1mm 나타낼 수가 없는데 0.1mm, 0.1mm, 0.1mm 이런 식으로 잡았다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분자가 있겠죠. 분자 연속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자, 이 영역에서 검사 체적의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밀도는 균일하지 않더라도 검사 체적 3에 추가적으로 더 포함되는 유체의 평균 밀도가 검사 체적 4의 유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검사 체적 4 아주 작게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예를 들면은 0.1mm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델타 V분의 델타 M을 측정해 보나 0.1mm, 0.2mm 이렇게 잡아도 해봐도 아주 작기 때문에 워낙 요즘 부근이죠. 0.1이나 0.2나 예를 들면 이 정도면은 더 작게 하면 되겠죠. 0.01mm를 합시다. 0.02mm 이렇게 두 배로 늘려 봐봐도 다시 그림을 확대한다면 0.1mm가 여기다면 0.2mm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4부분이죠. 고위에 유체가 많이 여기 포함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포함된 유체 밀도도 요거에 아주 가깝 한 확대해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점이죠. 즉 평균 밀도가 아주 작게 잡으면 0.1 이렇게 잡으면 여기 전체 평균 밀도나 요각 위치에서나 크게 변하지 않아서 3이나 4의 밀도가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검사 체적을 우리는 미소 검사 체적, 인피니테지말, 유한에 반대는 미소 검사, 무한이 아니고 무한이 큰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체과학에서는 아주 작은 미소한 검사 체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 2에서는 한점 P를 중심으로 한점 P 있다면은 검사 체적 이렇게 잡아보면은 안 달라지고 일정하죠. 이 말은 델타 V분의 델타 M 로우의 값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요. 이때 이것을 한점 PXS의 밀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밀도다. 뭐한 점에서 예를 한점 주위에서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한점 주위에서 크기를 0.01mm로 이렇게 잡아서 델타 질량을 측정해서 밀도를 재어 보나 0.01mm, 0.02mm로 잡아서 밀도를 해보면 똑같고 그것은 바로 이 점에서의 밀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밀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는 XYZ 그 점에서의 밀도는 시간에 따라 안 바뀐다면 T는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따라 바뀌면은 리미트 델타 V가 V입실론 또는 L이 L입실론 갈때 같은 얘기입니다. L이 L입실론, L입실론 것은 아주 작은 정도, 이 정도 어느 무지 작은 정도. 뭐 예를 들면 아까 0.01mm 또는 0.001mm, 0.001mm라든지 아주 작게 갔을 때 이럴 때의 델타 V분의 델타 M 이것이 바로 로 XY 요게 요게 요것이 로 XYZ입니다.
시간에 따라 바뀐다면 로 xyz t가 될 것이고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면 로 xyz t는 없게 되겠죠. 이렇게 밀도를 정의합니다. 즉 밀도는 유한 검사 일부분에서는 평균 밀도, 로 평균은 V, 델타 V분의 델타 M 이렇게 측정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측정되는 아주 작을 때는 바로 델타 V분의 델타 M 자체가 바로 그 점에서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V 입실론은 영역 2에 포함되어 있어서 영역 2 연속체에서의 한 점이라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체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아까 자꾸 예를 들어 0.001mm다. 0.001mm 이런 식으로 그리면 한 점이겠죠. 사실 수학적으로 한 점은 아니고요. 우리 유체학에서 한 점을 나타낼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부피 또는 크기 L입실론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나타났지만 밀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미소검사 체적에 해당되는 영역 2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자, 미소검사 0.001mm 아주 이렇게 작게 잡았을 때 이거의 질량은 델타 M은 그 점에서 이 가운데 점이 점에서의 밀도 곱하기 델타 V 하면 되겠죠. 바로 그렇게 정의 앞에서 그렇게 정의됐죠. 이 영역이 아주 작은 부피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뒤에서 연속 방정식이라든지 등등을 할때 우리 이와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아주 작게 컨트롤 볼륨을 잡는다면 이 전체의 질량은 바로 이 점에서의 밀도 곱하기 델타 V를 하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종량적인 물리량도 마찬가지. 종량적인 온도, 아니, 밀도, 에너지, 등등이 있다. 에너지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점에서의 에너지 곱하기 부피 이렇게 해주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의 2식은 영역 1일 때가 되겠고요. 이것은 영역 2일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험한 영역 3을 살펴보니까 영역 3은 아주 무지 작게 했다. 예를 들면은 L을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몇 마이크로 뭐 이런 단위로 가면은 밀도는 한 점을 중심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분자가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분자가 어떻게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막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플루트레이션 변동이 생기게 되는 영역을 우리는 미소한 연속체가 아니죠. 이 부분에서는 변동이 아주 심하게 되는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작은 크기의 검사체, 같은 크기의 검사체에도 분자의 불규칙한 운동으로 인하여 포함되는 분자 수가 크게 변할 수 있어서 측정되는 값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체의 크기가 달라지면 그 변동성은 더 커져서 델타 V분의 델타 M의 값은 아주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유체를 연속체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속체 취급을 한다는 얘기는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영역 1과 영역 2를 우리는 컨티뉴엄 연속체 가정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속체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는 다루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유체학에서는 유체를 연속체 해서 취급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1과 2의 영역에서 유체학을 해석을 하겠다. 그런데 1과 2 조금 다른 양상은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영역 1과 2는 연속 취급할 수가 있고,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연속체 가정을 한다 했는데, 연속체 가정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경향을 설명했고요. 일반적으로
유동 문제의 특성 길이 LC가 유체의 평균 자유 이동 거리보다 램다보다 아주 클 때 가능하다. 램다가 LC가 램다보다 아주 클 때. 자, 여기서 평균 자유 이동 거리가 뭐냐 하는 거 설명은 여기 있죠. 평균 자유 이동 거리 또는 평균 자유 행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평균 자유 경로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평균 자유 이동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유체뿐 아니라 뭐 기체도 마찬가지 유체 예, 특히 액체나 기체 마찬가지죠. 유체 입자들이 충돌하지 않고 이동하는 거리의 평균 값입니다. 물보다 공기가 보는 게 좋겠죠. 공기 입자들이 있다면 공기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충돌하게 되겠죠. 충돌하게 되겠죠. 그런데 충돌한 거리는 항상 일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많이 가다가 충돌하겠고 어떤 경우는 아주 짧게 가서 충돌. 이런 거 평균 한 급씩 한 거리가 바로 램다입니다. 평균 자유 이동 거리 램다가 되겠습니다. 이 램다보다 유동 문제의 특성 길이가 아주 클 때를 연속체 가정한다. 유동 문제의 특성 길이라 하면 그 유동 현상을 대표적으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광 길이 이거죠. 유체가 이래서도 대충 차원에서 갈 때도 나왔지만 이런 유통 유체 직경이 지름이 D이고 길이가 L인 경우에 특성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길이는 D도 있고 L도 있고 있는 D가 되겠죠. D. 이 길이는 유체 유동의 특성 이런 유체 길이가 길다고 해서 유체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D에 영향을 많이 받게 속도 분포 이렇게 될 것이고 즉 이런 D 자 이런 D 예를 들면 이런 D가 광 길이가 10cm다 그럼 이게 LC가 되겠죠. 광 길이 반지름이 10cm이고 길이가 5m인 관에서의 유동 특성을 살펴본다 뭐 이러면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분야는 이 부분이고요. 특성 길이는 바로 D가 되겠죠. 이 D가 이게 D가 LC가 되겠죠. Characteristic length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유체 유동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길이가 램다보다 무지 크겠죠. 뭐 형은 10cm 정도 작으면은 쉽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기압 상온에서 공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평균 자유 이동 거리는 대개 0.05에서 0.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죠. 물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작겠죠. 공기는 이렇게 이제 물은 막 더 따닥따닥 붙었을 테니까 더 작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라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려는 어떤 유동 문제의 특성 길이가 대부분 1mm보다는 크기 때문에 연속체 가정은 쉽게 충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 사이에 유동 이런 걸 보겠다. 공기가 흐르든 관 직경이 뭐 1cm 명 뭐 1mm 정도 단위 1mm 어떻게 되나 아주 이런 경우보다 훨씬 그러니까 관 지름이 1mm 관에서의 유동 분다 이러더라도 이 특성 길이는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대부분은 연속체 가정을 쉽게 충족됩니다. 그보다 더 작게 관의 관 유동이 뭐 0.1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보다 더 작은 관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연속체로 해석을 할 수 없고 통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주 희박한 경우에는 연속체 취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경우는 연속체 취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영역 1은 일반적으로 검사체적인 성질이 균일하다고 볼 수 없겠죠. 검사체적이 상당히 커서 이 경우는 뭐 어떤 경우라도 좋습니다. 뭐 파이프 이렇게 해서 유동이 흘러나오는 거 검사체적 이렇게 잡는다면 크면은 밀도가 물질의 성질이 뭐 일정한지도 압력이나 압력, 온도 등등이 일정할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영역 2는 미세한 검사 체력을 나타내는데 영역 2는 자, 우리가 관 내에서 유동을 살펴보는데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유채각 이래서 이렇게 잡아 마 들어오고 나가고 마찰력 이렇게 검사체적 이렇게 크게 잡으면은 영역 1에 해당되겠죠. 유한 검사체적이고 해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유채각 2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유채각 2에서는 아주 작은 한점 주위에 아주 작은 이렇게 검사체적을 잡으면 요 검사체적을 잡았을 때 우리는 미소한 검사체적 아주 작게 잡았을 때 유채의 성질은 검사체적 내에서는 검사체적 1mm, 1mm, 1mm 요 내에서는 균일하겠죠. 극단적으로 연속체 한 점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극단적으로 연속체 요요 그, 이렇게 아주 작게 잡으면은 한점 P에서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유채각이 다루는 거의 대부분 유동 문제의 특성 기능은 영역 1에 해당되겠죠. 영역 1에 해당 눈에 보이는 뭐 파이 펌프 내에서의 유동, 펌프 입구 이렇게 펌프 그다음에 관뭐 관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등등 모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특성 기능은 대개 영역 1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림 1에 3에 보여준 한 변의 길이가 LC인 정육면체 형태 유동 특성 기력 LC인 이런 경우를 해석한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해석할 때 검사체적을 전체로 잡아서 우리 연속반의 운동에서 이런 것을 적용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검사체적 보통 유한 검사체적에서 인 경우죠. 유한 검사 아까 자꾸 예를 들지만 파이프 내에 컨트롤볼 이렇게 꼭 길이가 LC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크기의 지금 얘기는 이와 같은 정도의 큰 일상생활에서 보는 정도의 우리가 검사체적을 잡아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연속 방식과 운동 내방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검사체적 하나 적으면 이렇게 라운드 M 컨트롤 볼륨 라운드 T 플러스 M 닷인 M 닷아웃 빼기 M 닷인 이퀄 0 이런 연속 방식 그 유채각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 컨트롤 볼륨 전체 내에서의 변화량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자, 이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이 경우는 검사체적 표면에서 얼마 흘러들어오고 얼마 흘러나가느냐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컨트롤 볼륨 전체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즉 일반적인 아주 큰 유한 검사 체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 특히 우리 유채가 이래서 했죠. 이런 경우에서는 검사 체적 내 유채의 성질을 계산할 때 요거죠. 유체 검사과 검사체적 표면을 통한 유동의 성질 요거 표면을 흘러들어가고 흘러 질량인 경우 그렇죠. 검사체적 전체 내에서의 질량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다룰 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유동 문제의 특성 길이가 LC가 영역 1에 해당되더라도 그림 1에 3에 A 한 점, P를 중심으로 해서 한 변의 길이가 L 입실려는 아주 작은 미소 검사 체적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 방식, 운동 방식, 에너지 방식을 적용하여 유도하면은 이는 곧 연속 체인이 이 모든 성립하는 방정식이 되고 유동 문제의 모든 점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배 방정식이 된다. 이 개념은 지금 이 개념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도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3장. 2장, 3장 여기서 유채각 2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유채각 1에서는 컨트롤볼 LC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또 길이가 L인 직경이 D인 관유동에 대해서 보면은 검사체를 이렇게 잡아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뭐 어떻고 저런 그런데 이제 유채각 2에서는 흘러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고 압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각 점에서 이 점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고 이 점에서 속도가 어떻게 되고 한 점에서 속도가 어떻게 되고 압력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 사이에 관 유동 사이에서 유동을 즉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이만큼이더라도 실제 유채각 2에서는 해석을 한점 P를 중심으로 해서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검사 체적을 합니다. 적용합니다. 이, 즉, 검사체적을, 아주 작은 검사체적에 대해서, 이 검사체적에 대해서 연속 방정식 적용해보고, 운동량 방정식 적용해보고, 또, 에너지 방식 필요하다면,
우리는 주로 연속 방식과 운동량 방식이겠죠. 환전 P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작은 검사 체적입니다. 에 대해서 식을 유도한다면 어떤 이 식은 여기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또이 옆에 점, 모든 점, 각 점들 중심으로 해서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들은 유체,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도메인, 전체 영역 내에서 모든 점들에서 성립하는 그러한 식이 우리가 얻을 겁니다. 즉, 이 식들, 여러 모든 점들에서 적용하는 식, 요걸 구해서 각 점에서, 이 점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고,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유체각2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는 이러한 식들은 이 유동 영역 내에서, 모든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식입니다. 그 식을 우리는 지배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이제 2장, 3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아주, 여기 아주 작은 검사 체적을 잡는다는데, L 입실론 정도인데, 이 L 입실론 정도의 크기는 램다보다는 분명히 클 것이고, 왜냐, 영역 2에서 잡아야 되겠죠. 램다. 그다음은 크게 잡고, 아까 전에는 0, 아주 요거보다는 좀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우리가 다루는 이런 특성 길이, 10cm보다는 훨씬 작게 잡고, 예를 들면 1mm를 한다든지 0.1mm를 잡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로 작게 잡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L 입실론을 아주 작게 잡아서 해설을 하는 문제거든요. 보통 L 입실론은 1 내지 10마이크로메타 정도로 거의 대부분 유동 문제에서 충분히 만족하게 되고 연속적으로 직업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냥 한 10마이크로메타 정도로 검사 체적을 이렇게 미소한 검사 체적을 잡아서 식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1의 1 연속체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유체각2에서는 이런 아주 작게는 잡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영역 내에서 취급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고요. 영역 1에서는 주로 우리가 유체각 1에서 이와 같이 잡아서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하면 파이프의 전체 통틀어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런 영역이고, 유체각 1에서 주로 했고요. 유체각 2에서는 아주 작은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주로 이 부분에서 식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아주 작은 어떤 식이, 이런 작게 잡았을 때 어떤 식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다룬다는 얘기가 되겠고, 주로 그것을 할 것이고, 유체각, 전체적으로 유체각에서는 연속체 과정에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는, 뭐 자세히 알면 좋겠고, 일장 이 부분, 특히 1의 1절 연속체 개념은, 잘 모르면, 유체는 그냥 연속돼 있다. 이렇게 보고, 크게 잡아서, 연속체 중에서도 크게 검사회색을 아주 크게 잡는 영역, 검사회색을 크게 잡는 영역 또는 검사회색을 아주 작게, 여기서 말하는 아주 작게는 분자 영역까지는 아니고요, 아주 작게 잡서 해석하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의 1절 연속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